한이 이사하는 거 도와주러 왔어요. We're very tired after camping. And very tan. On the 88? No, I went to the mark. Was super congested, so I couldn't. 얼마 전부터 콩 비지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오늘 미리 이제 콩을 물에 불려 놓으려고요. 근데 아쉽게도 저희 집에서는 아무도 이거 안 좋아하고 저만 먹어요. 그러니까 엄마랑 동생 있을 때 이거 해 먹으려고요. 오랜만에 텃밭에 나왔어요. 얼마 전에 아시는 분 집에 가서 이거 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 잡초 같은 거, 이거 부추거든요. 이거 받아왔어요. 그리고 지금 여기 잡초 같이 보이는 게 되게 많이 있는데, 이게 자세히 보면 이게 작년에 심었던 다 배질 같은 게 잡초랑 섞여져 있어서 그냥 우선은 조금 더 키우려고 해요. 그리고 여기 이제 뒷마당 그 꽃밭 이제 튤립은 거의 다 져서 이게 이렇게 갈색으로 변해서 마르면 이걸 이제 그냥 이렇게 뽑아주면 돼요. 그리고 이것도 수선화도 저렇게 튤립식으로 변하면 나중에 이파리만 제거해주면 되고, 이제 여기 시간이 지나서 그 시베리안 아이리스에 이렇게 보라색 꽃봉오리가 생겼어요. 그리고 작약도 꽃이 폈고, 그런데 이게 날씨가 좋으니까 이게 잔디가 계속 자라서 꽃밭으로 계속 침범을 해서 오늘은 이거 잔디를 조금 더 이렇게 옆으로 파주려고 해요. 이 블루베리는 지금 꽃이 없어서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, 이게 꽃인가? 올해 봄에 너무 날씨가 이상해서 꽃이 얼어서 죽었거나 아니면 아직은 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, 조금 더 두고 보라고 해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, 얘는. 그리고 얘는 타펫 블루베리는 진짜 블루베리 많이, 얘만 그렇긴 한데 되게 많이 달렸어요. 저기 보면 얘네들 다 블루베리예요. 꽃밭은 지금 이렇게 그냥 아직까지는 많이 크진 않았고, 얼마 전에 심었던 감자 싹이 올라왔어요. 여기랑 저기랑 제일 끝에 저기 두 개도 감자예요. 그리고 양파는 조금 죽은 것도 있고 뭐 크는 것도 있긴 한데 반 이상은 살아있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잘 몰랐는데 이게 딸기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니까 심진 않았는데 딸기가 뒤에 있는 것 같아요. 것 같아요. 한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걸 이렇게 끝을 되도록이면 일자로 되도록 이렇게 다 옆을 파줬어요. 이번 여름에
나중에 여기다가 에징 벽돌이나 다른 거를 설치할 때 다시 파줘야 되는데 그 전에 잔디가 계속 자라서 꽃밭으로 들어가서 미리 조금 파줬어요. 집 뒤에 저희 땅에 여기 나무가 있는데 죽어서 저거를 아마 잘라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나무 자르는데도 한 거의 800불? 900불씩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, 아직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동생 차로 운전할 거예요. 자. Okay. Here you go. I give you my full permission to yell at me. What? Let's. 열고. 보지 말고 잠시만 What? 안전벨트도 안 하고 뭐 하는 거고 아 진짜 지나가라 해라. 가라, 먼저 가라 해. 딱 밟으면서 같이 떼봐. 그래. 살짝. 그렇지, 살짝. 그래. 누나 엑셀 밟을 때 너무 웅 하고 클러치 뗄 때 너무 확 빼니까 좀 차가 땡겼어. 자, 소감이 어떻습니까? 잘했었나? 잘했어. 홀푸드에 왔는데 고추장 포테이토 칩이 있어요. 신기한데 포테이토 칩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
굿굿. 날씨가 따뜻해서 집 앞에 꽃대가 많이 올라왔어요. 이거는 셀비아고 착약도 폈어요. 이거는 다른 종류 착약. 그리고 체리나무도 되게 많이 컸어요. 근데 체리는 올해는 체리 못 먹을 것 같아요. 체리가 없어요. 여기 한 개? 이거 얼마나 기다려야 돼? 그냥 건물로 나올 때까지 한 번. 그게 얼만데? 적당히? 적당히. 적당히 조금 넣고 녹차잎에 민트잎 넣고 끓이는 거예요. So serious. 응? So serious, Dr. John. 뭘 so serious? 갖다 마셔볼까? 김이. 아, 아니다. 자, 그래서 좀 설탕을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지, 설탕을. 왜? 아, 귀신 같지 않은군이라고. 잘 아시네. 예상했던 그 맛. 내가 잘 못 만들어서 그래. 근데 아니 맛없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.